저는 배우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영화 해성가이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성민 선배님하고 제작사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다가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인사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재밌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고 재밌게 보셨으면 또 여기저기 소문 좀 내다가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네. 너무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게 은총알인 것 같은데 이 귀한 것 같은데 빨리 주인 찾아주자고 하는 그 장면부터 저는 이 영화를 거의 누워서 봤거든요. 쓰러져서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저기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으면 안 되는 관계로 저희 귀한 저희 감독님과 저희 배우들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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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해성 가이드를 연출한 신인 영화감독 남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덕분에 4주차 주말 문화 행사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한 토요일 저녁에 저의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방금 저도 오늘 처음 뵌 배우 박정민 씨께서 저희를 소개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또 되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영화 지금 막 보신 거죠? 네. 저희가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여기 오는 중에 여러분들 덕분에 150만 관객이 돌파하고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오늘 또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또 저희가 더 많은 관객분들 만날 수 있게 많은 추천과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준영화카의 연기한 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신인상 많이 기대하셨나요? 네.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했어?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진짜 4주차까지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볼 수 있게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재미없게 보신 분 있었더라면 재미있다고 소소문이라도 좀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성가이즈에서 미나미 연기한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중한 주말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관을 이렇게 빼곡히 채워주셔서 지금 무대에 인사하는 저희 배우들은 너무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가 무대 인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올 여름 해성가이즈와 함께 시원하게 또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빈을 연기한 장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극장이 꽉 찼네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배우분들의 사인이 없어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주변 분들에게 영화 많이 추천해주시고 또 입소문 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라와 영수 1월을 연기한 박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긴 자리가 안 보일 정도로 끝까지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해성가이즈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4주차 무대 인사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면서 즐거우셨고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입소문과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해성가이즈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 간절히 바라오니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천안에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천안도 모든 관이 이렇게 빈자리 없이 꽉 찼었습니다. 그 저희 영화를 이쁘게 봐주시는 관객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불어 유독 이 영화를 하면서 신세진 동료 배우들이 있습니다. 타이반 거의 자의로 저희 영화를 서포트해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처음에 계획된 건 아니었고 배우들이 다 영화를 보고 그런 지원을 해줬는데 그 처음에 정우성 씨, 송중기 씨, 그 다음에 윤아 씨 오늘은 유리 씨 몇 개 아니 유리란 말이야. 유리래요. 윤아는 나랑 키정같이 했었지? 네네. 유리요 교수? 나가 있습니다. 들어와! 너도 왜 나가 있냐? 정우야 들어와! 거기 있어 이거? 이거 네 번을 주인공이야 이거 이런 거 나가시면 안 돼. 그리고 유리씨 그래 유리 내가 유나라 그래. 우리 기적같이 찍은 게 유나지. 그리고 오늘 정민씨가 또 이렇게 무대인사 사회를 잠시 봐주기로 했어요. 저희한테는 동료 배우로서 뭔가 지원을 받아서 기분이 좋고 또 작품을 통해서는 이런 배우들이 저희 영화를 지지해주는 것 같아서 많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덕분에 빈자리 계속 채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의 홍보는 처음인데 앞으로 이게 또 한국 영화 홍보에 또 새로운 어떤 초석이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정민 씨 뭐 필요하면 저도 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또 지웅이가 문자가 왔어요. 장문에 평소 문자를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영화 보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유독 또 이 영화 하면서 많은 배우들에게 문자를 받았었어요. 또 관객은 아직 저희가 생각한 만큼은 올라가진 않지만 주위의 동료 배우들은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어쩌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저희도 열심히 해서 저희가 또 좋은 결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 그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계속으로 가셔서 저희 뭐예요? 엽서예요. 엽서를 직접 사인이 되어 있는 엽서를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불러 주고 와. 너무 이것도 이게 제가 사인 홍보 어떻게 해요? 네, 브레이크가 조금 길어져서 바로 다음 브레이크가 이 자리에 바로 앉아주세요. 정민 배우님! 박정민 배우님! 하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 자리 하나에 인사하고 퇴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마무리하고 내려와 주시면 바로 다음 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저희 영화 해소 가이드 돌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다시 사회를 봐주신 박경민 배우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박수로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분들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는 거 위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